첫 번째 우아한 인생은 배우 고준희 씨입니다. 제 자신이 얘기했어요. 그냥 충격 그 자체다. 네.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충격. 충격일 것이다. 누를 준비하시고요. 네. 우리 배우 고준희 씨의 일상 과연 진실일지 설정일지 보겠습니다. 보시죠. 아, 재밌겠다. 야. 집도 처음 공개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러게요. 네, 네. 그죠? 와. 웬일이야? 근데 집에 저렇게 책을 해놓나? 벌써 누구나요? 저거 약간 세트장 아니에요? 인테리어입니다. 집 좋다. 우와 신기하다. 이거 뭐예요? 뭐예요 이거? 소녀룸의 연주곡으로 아침을 시작한다? 카메라 좀 의식하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고준희입니다. 방송에서는 집을 처음 공개하는 것 같은데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 고준희입니다. 부모님? 나도 막 부모님이 말이 안 듣는데? 근데 너무 깔끔해. 다 비싸 보인다. 진짜 드라마 같은데 그냥? 진짜 아니, 너무 드라마 같아. 진짜 우아한 인생이네. 네. 저렇게 우아한 현실은 존재하지 않지 않나? 잠깐만. 에이. 어, 거의 CF냐? CF 그냥? CF인데? 세 명이다. 세 분이 가셨어요. 설명하세요.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다 예. 기분 좋게 저는 가사 없는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해서 아 그런 거 이해합니다 저는 네. 저도 나름 클래식 듣습니다 네. 안 믿으시겠지만 아 정말요 정말요 뭐 드시는 거예요? 저 물이요 물 물을 캔으로 드세요? 네 저게 약간 옥 물이라고 해가지고 옥 저, 물이요? 네 옥이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맹장 아니요. 터지는데? 중금속 오염되는 거 아니야? 옥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 옥에서 나오는 물인가 보다. 네. 약간 프리미엄 아니, 물인가 봐. 드라마에서는 저런 모습이 보이는데 실제로 일상에서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막 클래식 틀어가지고 우아하게 물 마시면서 쫄깃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일단? 쫄깃이요? 네? 뭐가 쫄깃대? 아, 일상에서 제가 클래식... 단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아, 그래요? 아, 정말로 이제 일상 속에서. 네. 일상 속에서! 야 몇 번을 초면해 지금 몇 번 말이야. 초면이요? 일상. 나의 일상 속에서 클래식을 들으면서 저렇게 한다는 게 이제 잘 흔하지 않으니까. 아니 근데 클래식보다도 그렇죠. 사실은 이제 파자마 같은 거 입잖아요. 네. 근데 저거는 저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이 입었고요. 그 되게 편한 거 아시죠? 네 알죠. 저도 이 부분 네. 사람이에요. 안 믿으시겠어요? 거짓말 하지 마. 반팔 반바지잖아요. 뭔 소리예요? 또 부모님이랑 산다고 하셨는데 네. 거실에 아무리 치워도 부모님의 생활감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 부모님 방은 안 나왔잖아요. 근데 거실에도 근데 부모님 방에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두시는 게 아니잖아요. 방금도 있어요? 나가겠죠. 촬영을 위해. 아니 부모님이 깔끔하신 분인가 보죠. 좀 청소하셨겠죠 그래도. 오. 원조 패셔니스타 아닙니까? 집에서? 집에서 구두를? 야 이거 이상하잖아. 저거 지금 처음 신는 구두예요. 아 그럼 오케이. 그렇게 속이 빠른가요? 아니 새 신발입니다. 아, 나도 새 신발을 다 그런 신을 때 있어. 어, 그럼. 에? 캐리어를 두고 가시는 건가? 아 나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옷가게인가? 안녕하세요.
샵을 캐리를 끌고 왔다. 야. 앞머리로 말고 앞머리 아닌 거. 나 이따가 선 보러 가자. 어? 선 보러 간다고? 선 보러 가세요? 응. 갑자기 선? 선 보러 간다고? 응. 뭐? 누가? 저녁에? 오늘 저녁에? 응. 이거 실질문은 기사감 아니에요? 아, 진짜 진짜 찡결하려고요? 아 그럼 결혼 생각이 있으신 거죠, 구준 씨는? 그럼요. 전 20대 때부터 있었어요. 아, 아 오래됐네. 오래된 꿈이었네. 너무 오래됐는데? 근데 너무 결혼을 하고 싶으면은 선 보는 장면조차 방송에 나가도 좋다. 공개 구혼이. 공개 구혼이 하고 싶다. 어. 아 이게 말 되나? 요즘 선을 보나요? 근데 요즘 선 많이 보긴 해서. 연예인들도 많이 하더라고. 나 오늘 약간 뉴진스 느낌으로 해줘. 뉴진스가 저기 불가능한 건 나도 알고 있고 하지만 뉴진스가 되고 싶고 요즘 내 추구미가 뉴진스거든. 야미항 야미항 야미항. 아, 난 이게 설정이었으면 좋겠어. 너무 이상하지 않아? 오히려 설정이었으면 좋겠어. 설정이 아니면 약간 슬픈 느낌 들어. 어, 이거 그거 진짜 이게 진짜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뉴진스로 탈바꿈 중. 네, 딸기의 뉴진스. 뭐지? 어? 무엇을 몇 번째 가려본 거예요 지금? 근데 선을 또 보러 가시는 특별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빵집, 빵집에서 미팅하나. 진짜 베이커리 좋아하시는구나. 아 거기구나. 아니 아침부터 빵 먹지 않았어요 진짜? 빵순이. 저는 핫한 거는 다 경험해보고 싶은 약간 그런 게 너무 넘쳐가지고. 저 커피는요. 네. 후추. 어? 라떼요. 후추 라떼? 네. 저 가게 거짓말 아니에요? 아니, 후추 라떼 유행입니다. 그래요? 아, 리얼인 것 같은데. 여기 완전 분조각 커피숍이다. 그 계속 비 오는데. 맞아요. 옆에 배 있고. 이게 너무 예쁘다. 야미야. 그러면 야미야오는 그만 듣고 싶네요. 후추 라떼라. 맛있어. 후추 라떼 맛있지. 먹는 시간보다 찍는 시간이 더 많네. 아, 셀카인가요? 오, 저 각도. 그렇지. MG샷. 이건 MG죠. 그렇죠. 누나 뭐해? 어? 누구야? 어? 누나 뭐해? 뭐해? 어, 여기 앉아. MG 애들 찍고. 원래 한복 디자이너인데. 우와. 얼마 전에 새로운 디자인 옷들을 이제 SNS에 올렸었는데 누나가 그거 보고 DM을 바로 보내주셨더라고요. 보통 스타일리스트 실장님께서 연락을 주시죠. 저는 MBTI가 완전 극이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먼저 이렇게 다가가는 것 자체가 좀 꺼리낌이 없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대단하다. 제가 친해지고 싶어서 DM을 보냈는데 뭐야 이게? 이게 누구랑? 뭐죠 이게? 아 조연아구나? 아 네네네. 아, 조연아 씨랑 또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제가 직접 DM을 보냈는데 먼저 보냈구나. 역시
그냥 섹시라고 보낸 거예요? 응. 그게 뭐지? 네. 두서 없이 섹시라고 보냈다고요?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섹시. 아, 섹시해서 섹시라고, 네. 어. 근데 두서 없이 섹시라고 한다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이 또 이해가 되잖아. 돼요, 돼요. 범상치 않아. 그러네, 그러네. 이따 내가 남자를 만났는데. 누구? 어플. 응? 어플. 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않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 아니잖아. 데이트 앱으로? 아, 진짜 이건 말이 안 돼요. 고준희 씨가. 이거 근데 고준희 성격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 소개팅이 아니고 맞선 어플이야, 맞선. 아, 맞선 어플. 근데 그런 선 어플이라고 한다면 막 그런 거 급여나 막 뭐 학벌 이런 거 다 써야 되지 않아요? 네, 그런 거 다 해요. 저도 그래서 계속 눈팅만 하다가 촬영을 계기로 한번 용기를. 고준희 씨 성격이면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진짜 말이 안 돼요, 아니,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어플로 서로의 그거를 다 알고 만나는 거여서 그게 유행하면은 해보자! 약간 아, 그러실 것 같아 근데 진짜 근데 시간 거의 다 됐어 7시 반 갈까? 그래? 야 하루가 알차네요 진짜 이제 말씀 보러 가시네 옆에 식당 거기 아니, 빵집 옆에 바로 식당 여기도 핫플이야 핫플 직업이 연예인이 아니셨어도 그냥 어, 맞아요. 네, 눈에 이미 근데 진짜 고준이면 얼마나 놀랄까? 저 되게 떨렸어요 진짜 나타난다고? 어머머 우와 어? 저렇게 괜찮은 남자 나온다고요? 어, 괜찮은 남자인 것 같은데? 저 어플에 다 나온다고 저기? 실루엣이 아주 키가 커 일단 저거요. 봐봐. 섭외한 거지. 아 뭐야. 아 섭외라뇨. 섭외라뇨. 얘 그냥 믿음이 없어 지금 선배님. 강력한 의심을 하고 있어. 자 반응 보면 알아.